아이돌은 도라이다! 아, 귀여워. 순규 귀여워. 선배는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아무도 시키지 않은. 아! 창피해서 더 이상 못 시키겠어. 되게 말랑한데? 아! 야릇한데? 아! 나쁜 여자. 매력도 지독한 여자들. 저세상 아이라인. 언더 아이라인은 요즘은 안 그리는데 옛날에 이렇게 다 시커멓게 다 칠했어야 되는데. 아, 나도 이런 것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을 자랑하고 싶다. 난 전설의 연습생. 순규니까. 나쁜 여자. 순규야! 엄마 깜짝이야. 나 하고 싶어? 아니, 선배님. 하고 싶어? 아니,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거의 지금 궁지까지 걸렸는데. 자신 있어! 너의 데뷔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우리는 둘, 셋, 둘, 셋, 둘, 셋. 매국가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저긴데. 뭐 세상에. 드림캐쳐네 악몽을 잡아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선배님들? 차 타고 왔지. 아. 저도요. 순규야, 내가 너보다 다섯 살 많은 언니잖아. 너 스무 살이잖아. 그러면 아니. 갑자기 너무 너무 부끄러워진다. 지금 자야 키가 많이 클 수 있어. 좀 더 이렇게. 왠지 내 성장판은 다쳤을 것 같긴 해.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도 너무 귀여워. 춤을 추다가 혹은 노래를 하다가 아 진짜 오늘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아이돌은 도라이다. 그래. 꺼져근 거야? 그래, 그래 그럼. 나는 도라이즈라는 생각에 열심히 춤을 추거든요. 춤 좀 추시죠. 한 가닥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럼 그럼. 네. 다섯 가닥, 여섯 가닥, 일곱 가닥. 일곱 가닥. 톡 치면 나오지.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래, 야 그래. 알겠다. 오, 장난 아니야. 팔공 뭐야? 순규야, 잘 보고 있지? 아, 그럼요, 선배. 오! 팬 서비스까지. 내가 소원 2기야. 아, 오, 와. 그래서 이렇게 키트도, 공식 키트도. 찐이다! 찐이야! 뭔가 너라면 사인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오, 제가. 오, 제가 나중에 데뷔를.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사인 도용을 기가 막히게. 아, 좋았어. 네. 아, 근데 지금 해도 돼요? 약간 세계관 충돌되는 거 아니야? 이유빈! 본명입니다. 야, 이거 비닐 하나도 안 떼가지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 와, 써니 선배님 진짜 섹시하다. 아니, 얼굴 빨개진 거 같은데? 여기 지금 열나. 여기서 열나는 거 같아, 김이. 되게 잘 따라. 너무 잘한다. 많이 해본 거 같아. 가보다. 우리의 소중한 밤이 내가 항상 지켜볼게. 돌아올게요. 손바닥이 너무 많아. 근데 캐릭터예요? 아니야. 나한 거 아니야? 손가락 보고 너무 긴장.
내 생각에 제가 얼굴로 다 쏠린 거니까. 아니 내가 볼 때 옷을 조심하자. 아 그런가? 어, 어머 어머 기대되는 사실... 걸? 어머 너무 이뻐. 많은 선배님들을 봤지만 이 60노트에 이렇게 좋아하시는 선배님도 처음 봤어. 신난다. 우리 다미 선배가 무대 위에서 야생동물 같은 매력을 어필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미 선배 키포인트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주 그러다가 눈이 아주 렌즈가 그냥 빠져버릴 수가 있어. 나는 좀 무대에서 남들을 내려보는 편이야. 아, 그럼 저는 고개를 아, 안 되지 안 되지. 콧구멍이 볼 수 있어. 턱을 내리고 오히려 째려볼 뭐 듯한 눈빛으로. 세상에. 그렇다면 아, 이렇게 가시는 거 같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 같아. 잘한다. 다미 선배가 드림캐쳐는 땡땡땡땡 같은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전혀 안 나요. 전혀. 아니 이것은 선배들 초심을 잃은 거예요, 선배들. 드림캐쳐는 무지개떡 같은 아. 무지개떡? 무지개떡이요? 무지개떡. 미안해요. 무지개떡? 무지개떡 같은 그룹이다라고. 똑같은 그룹이다. 똑같은 그룹이다라고. 똑같은이요? 이것도 이상하네. 알려주세요. 색깔이 다르지만 먹어보면 맛은 하나다라는 뜻으로 우리도 다양하지만 하나로 똘똘 뭉친 그룹이다라고 팀워크를 강조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선배님들의 초심을 찾아놨습니다. 어머! 전설의 연습생이니까요. 선배님들의 초심을 제가 꼭꼭 잡아가지고 이 캐비넷 안에다가 데뷔를 외치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선배님들의 초심이 뿅하고 마술처럼 튀어나올 겁니다. 와우. 시작! 공공! 잠깐만! 땡! 틀렸습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인정. 어, 연도부터 모를 수도 있잖아. 1주년 3위 와우, 추억의 냄새. 어, 제가 준비한 초심이에요, 선배님들. 젠스쟁이, 젠스쟁이. 아, 나 호로록 먹어야지. 다 종류가 다르네요. 맞아, 맞아. 이건 취향인가요? 아니면은. 이거 완전 취향이야. 취존, 취존. 취존. 이거 약간 취존. 팁이 있는데, 이걸 다 넣으면 안 돼. 건더기 수프를요? 맞아. 요. 어, 요 정도 넣어야 돼. 그래야 더 맛있어. 호로록? 근데 저거는 아예. 한 젓가락 하면 없어져가지고. 어, 맞아, 한 젓가락. 어, 나 진짜 한 젓가락. 호로록? 고마워. 아, 스윗! 소스윗!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내 취향도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매운 거 못 먹는다. 소스윗! 아, 선배님들 그러면 이제 라면 다 익었을까? 좋은 향기가 걸어. 어,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또 해보고 선배야, 어디? 아유, 편하게 드셔보세요, 선배들. 냠냠 해볼게요. 회사에서 그러면 체중 관리를 좀 어떻게 빡세게 한 건가요? 하하, 참.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몸무게 재고 그리고 러닝머신을 30분씩 돌아가면서 뛰었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일찍 갔고. 내가 회사를 딱 들어갔을 때 유엔이를 처음 봤는데 엄청 마른 애가 러닝머신을 진짜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 아, 이 회사 너무 힘들구나. 근데 우리 회사는 다이어트를 하라고 해놓고선 닭강정을 사줬어. 그건 뭐죠? 약간 좀 약 올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알아서 관리해라. 어, 맞아, 맞아. 먹는 건 그냥 기분 좋게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해라. 맞아, 맞아. 뭐 가족적인 분위기. 우리 회사는 내가 뭘 먹는지 관심이 있을까 모르겠네. 제가 지금 15년째 여기 있는데 군만두만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 튀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먹으면 이거 100% 혼나는 거 아니에요? 밤에 몰래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 그리고 이런 뼈 따고 막대기를 회사에 가서 버렸어. 에? 왜? 울릴까봐. 와, 너 되게 치밀했구나. 진짜 치밀하다, 나. 아니, 그리고 난 또 학교를 다녔어. 아니면 학교에 가서 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교과서 같은데 기름물이 들거든요. 아니, 내가 교과서를 안 들고 다니지. 학교를 가는데? 키가 안 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선배님들 연습생 시절이 길었던 선배도 계시고. 준규에 비하면 우린 아무 말도 못하는 거 같아. 아, 맞아, 맞아. 일단 내가 4, 5년. 정도 제일 길고 시현이랑 지우가 2년 반 정도 한 거 같고 저랑 가연이 한 6개월? 원래 대부분 이렇게 연습생 기간이 짧은 분들은 얼굴 믿고 저기 그럼 난 좀 얼굴도 믿었고 평균 나이도 좀 낮춰주기도 했고 정말 재수없어 내가 좀 그랬어 연습생 시절이 길면 또 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잖아요. 내가 말한 저. 어딜 가도 기죽지 말자. 나요. 아, 그래요? 나요. 나의 비장의 무기다 하는 개인기가 있으면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내가 엄청 어필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시키지를 않아가지고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일단 살짝 그 유연성에 관련된 거야. 기본적으로 팔꿈치를 혀가 다. 와, 이러니까 안 시키지. 저게 뭐야? 짠! 봤어? 못 봤어. 깔깔 웃다가 못 봤어요. 그럼 내가 한 바퀴 돌아볼게. 승희한테 보여줘. 아! 승희한테 보여줘. 아! 무엇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팔꿈치가 뒤에 또 닿아. 이렇게 뭐야? 해서 보여줄게. 어! 뭐야? 근데 그게 어떻게 닿아요? 이거 나 안 닿아, 진짜. 나 안 닿아, 진짜. 우와! 일로 와. 아이돌은 도라이다! 선배가 너무 도라이라서 그냥 기죽지 말자! 살짝만 건드려볼게. 우와! 우와! 됐다. 되게 말라간데? 묘하네? 노래에다가 해보거나 이런 건 어떨까요? 좋아. 아, 계속 붙이고 있는 거야, 선배? 왜 춤 알아? 수원이 춤 왜 알아? 안 돼! 나요. 아니, 선배님들 사실 제가 15년째 연습실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 인싸거든요. 친구들과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아주 좋은 취지야. 운동 안 나! 어서 왔어! 이시연 나랑 결혼하자. 여기서 프로포즈를 하면 딱해. 난 훈훈한 거 싫어. 그러면 제가 우리 인썸니아 친구들이랑 밸런스 게임을 좀. 드림캐쳐 선배님들이랑 취향이 겹치는 인썸니아한테는 드림캐쳐 선배님들이 직접 정해주신 선물을 보내주시고요. 중간에 아쉽게 탈락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한마디인데? 자, 그러면 우리 밸런스 게임을 재밌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인썸니아 친구가 또 보내준 문제예요. 맏언니 라인 지유 선배, 수아 선배, 시현 선배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냄새는 12시간 연습 후 샤워하고 바로 눕는 뽀송뽀송한 테이블의 냄새, 멤버들과 먹는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 인썸니아의 선택 먼저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행복하게 만드는 냄새거든요. 12시간 연습을 했어. 너무 힘들지? 힘들다. 다리도 퉁퉁 붓고 땀에 떨었어. 코도 됐고 땀에 썰고 그런 때예요, 지금. 딱 그때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건 무엇일지. 과연 휴식일지 아니면 먹는 음식일지. 먹을 정신이 어딨어요? 난 비는 거들떠도 안 봤어. 나도. 완고하네. 떡볶인데? 떡볶이가 뭔데? 떡볶이가 뭔데? 뭔데? 와, 앞으로 가서 잠 어떻게 자? 먹고 나도. 자야 더 잘 잤어. 소화 안 돼. 나 진짜 한 30분 자다 일어난다, 배고파가지고. 우리 엄마가 뭐야? 난 A. 나 A. 오케이. 됐네, 그럼. 오케이. 다수결로 가나요? 전 다수결로 의견을 따르는 사람. 오케이. 그럴 때 우리 선배님들의 선택은? A.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갈렸어요. 과반수 이상 탈락이거든요.
계속해서 가볼 텐데 이번에는 구칠즈. 유현 선배, 다미 선배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한다면 짠! 지유 언니의 아재 개그 받아주기, 수아 언니의 애교 받아주기. 진짜 어렵다. 예전에 내가 아는 소녀시대 선배님 중에 써니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축구회라고. 맞아. 그게 생각나네. 우와. 잠깐만요. 뚜아 뽑아줬대요. 뚜아 영점 어때? 아 너무 싫은데? 아, 애교가 옆에서 애교가 너무 들어 심장이 너무 발랑발랑 거리는데 어떡하죠? 자 우리 인썸니아의 선택은 두 친구가 떨어져가지고. 아 썸녀들 뭔데? 애기 짱만이 썸녀. 뚜아 뽑아줬대요. 자 선택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한동 선배, 가연 선배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와, 뭘까? 폭염에 반드시 먹어야 한다면? 아, 너무 쉽다. 탄산 다 빠진 따뜻한 콜라 대 모락모락 김이 나는 뜨거운 꿍거구만. 와. 이번에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못 참아, 이 따뜻한 콜라. 저는 고구마를 안 먹어요. 못 먹어. 언니가 나랑 본 지 한 5년이 됐는데 고구마 안 먹는 걸 모른다고? 자, 한동 선배. 네, 죄송합니다. 아, 빠른 인정과 사과입니다. 안 먹어. 선배들의 선택은? 에이. 콜라를 드시겠습니다. 역시 썸녀들 날 알아. 날 몰라! 저 세 명이 나도. 잠깐만, 세 명이 떨어졌어. 근데 지금 생각보다 빨리 탈락을 해가지고 마음이 아프니까 패자부에. 괜찮죠? 엄청 좋아하시네. 침대에 신발 신고 들어가기. 옷방에서 삼겹살 구워 먹기! 와. 아니,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요. 옷방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냄새가 배죠. 잘 빠지지도 않아요. 기름이 엄청 튀어요. 근데 하지만 저랑 유연이 거실에 옷 한 거 다 있었을 때 고기 구워 먹었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나름 괜찮았어요. 경험담이. 근데 신발 막 비 오는 날 막 쭉 꾸덕꾸덕. 오 마이 갓. 뭐야 그거. 빨아도 잘 안 없어져. 막 매트리스 사이에 막 이렇게. 소리 안 좋아요. 그나마 참을 수 있는 건? 비. 비. 생각보다 많이 살아남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캐스터 선배님들 이거는 완전 몰입을 해주셔야 돼요. 좋아 좋아요. 내가 찍고 싶은 CF는? 소주 대 이온 음료! 빠르게 자기가 선택한 CF를 모습으로 딱딱딱딱 보여주실게요. 지유 선배부터 스타트를 해주세요. 오케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소주의 한 표 같고요. 네, 저 갈게요. 입 모양 뭐? 잔든 건. 아, 저 와인인가 보다. 소주라니까요. 근데 자기 마음을 알고. 아, 그런데 주종을 바꾸지 마. 가연 선배. 소주구나. 다 소주다. 이혼 음료인가? 나 땀 닦은 거예요. 다미 선배. 일곱 명이 다 같이 찍기에는 이혼 음료가 좋지. 갈증 소주! 아, 역시 운동화 맞아 소주! 소주 너무 싫어. 그러면 2대2 박빙이에요 지금. 유현 선배의 선택이 중요해지는데요. 눈빛이 소주네. 잔이 소주인데? 꿀꿀꿀. 이혼 음료네. 소주네. 소주.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웠어. 포기하지 않아. 광고주님 일단 연락주세요. 소주 4대 이온 음료 3으로 소주가 이겼습니다. 4명의 친구만 남았어요. 왜 저런 저런. 지금 거의 이 정도면 결승전 느낌이거든요. 이제 최애 곡을 고른다면 뮤직비디오 누적 조회수 1위의 보카냐 아니면 초동 신기록의 비커즈냐. 진짜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어렵죠. 나는 B. 비커즈? 비커즈. 비커즈. 왜? 비커즈? 네. 일단 최근에 한 곡이잖아요. 과거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이현이랑 같은 곡. 비커즈 B.
저희의 발전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럼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 저기가 들어오거든요. 회사에서 많이 떼가긴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아, 재미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벌써. 고장 났어. 저는 A. 보카. 제 파트의 임팩트가 보카가 너무 됐어. 저기 개인적인 이유로. 그럼. A. 갑자기? A. 내가 더 이뻤던 것 같아요. 아, 앞으로도 계속 예뻐질 건데? 하나 감사한다고. 아이돌은 도라이다를. 전 A요. 노력한 만큼 빛을 본 노래인 것 같아서. 왜냐면 보카가 없었으면 비커즈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보카가 내 표로 승을 했습니다. 민지 친구, 경수 친구 축하 축하! 축하해요. 축하해. 우리 우승한 두 친구한테 선물을 보내줄 건데요. 그래서 직접 골라주셨다고. 따단! 우리 밖에 나가서 노래도 듣고 우리 영상도 보고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네. 맞아. 안 돼. 이게 현대인의 필수품이잖아. 때마다 내 배터리에 밥도 주고 내 마음에 우리 드림캐쳐가 밥도 주고. 댄스쟁이 심지어 대용량으로 챙겨주신다고. 네. 우리가 휴대용 기기들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썬더걸 운동, 썬더걸 운동. 벽돌 같은 느낌. 무기도 돼요. 아이돌은 도라이다. 자, 얼박으로 모여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너무 고마워, 선배님들. 제 친구들 너무 좋아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우, 나오지 마세요. 저는 먼저 집에서. 어디, 어머! 어디 언니가? 아니, 대표님 만나봐야 돼가지고. 아, 미팅해봐야 돼가지고. 아이고, 선배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고, 갑자기. 세계가 아직까지 있어요. 들어가세요. 우리 선배님도 다음에 또 만나뵙는 그날까지 저는 데뷔를 위해서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전설의 양쌤 승규니까요. 당연하죠.